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정부가 복잡했던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1에서 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8일 이 같은 원칙과 함께 각 단계의 전환 기준과 단계별 조치 사항 등을 명시한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입니다. 1일 확진자 수 기준을 보면 1단계는 50명 미만, 2단계는 50명에서 100명 미만, 3단계는 100명에서 200명 이상 등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생활 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는 장애인들에게 더 치명적인 위험으로 다가왔는데요. 장애인들의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보도에 서정용 기자입니다. 감염병과 재난장애인 종합대책 마련 토론회가 열린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입니다. 장애인단체와 공동 주최한 국회의원들은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실태와 사례가 공유되고 장애인 지적 관점에서 예방과 종합대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국회 남인선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은 장애인들에게 유례없는 재난이라면서 앞으로 제2, 제3의 팬데믹이 예상되고 대구와 같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에 따라 최초의 장애인 자가격리 사망자 발생, 병원 등 집단 거주시설 등의 구체적 경험들이 제도에 반영되고 개선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배진규 의원은 이번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애인들의 삶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한 사실들이 드러나 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을 평가하고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는 장애인에게 더 엄혹하게 다가왔습니다. 토론회에서 지역사회 장애인 이용시설은 휴관으로 들어갔고 어떤 경우는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면서 저질환이 악화된 현실들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장애인 돌봄과 생계의 책임이 가정으로 이관되면서 부담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장애인들은 사례들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장애인 감염병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오늘날 코로나19 상황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장애인들은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예측도 지배적이었습니다. 재난 발생 시마다 긴급 상황이라는 이유로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이 소외되어선 안 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등 집단시설과 돌봄의 공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요구되었습니다. 토론자분 중에 말씀을 하셨어요. 국가가 뭐하냐, 정부가 뭐하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만들었다. 우리가 답답해서 우리가 먼저 매뉴얼 만든 거 아니냐. 저는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가 만드는 게뭔 상관이 있습니까? 실효성이 있으면 누가 만들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디테일한 거 누가 더 잘할까요? 장애인 당사자 현장에서는 훨씬 더 잘해요. 그럴 때 정부만 복지부만 질타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서 줘도 됩니다. 그리고 복지부는 부처님 받으셔야 해요. 장애인 종합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실태와 사례가 공유되었던 발표 내용들이 해결되는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여입니다. 모든 국민은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은 여전히 선거에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는 모든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은
여전히 선거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제21대 총선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 투표 편의를 개선하기로 밝혔지만 투표에 참여한 장애인 당사자들은 많은 어려움에 부딪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내의 점자 공보물, 수어 및 자막 방영, 투표소 설치 조항 등에서 작성할 수 있다, 방영할 수 있다,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의 명확하지 않은 조항으로 현장에서 편의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속출한 것입니다. 이에 지난달 25일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는 국회의원회 간 제3세미나실에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자들은 명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내 참정권 조항을 규탄하는 한편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명문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장애인은 그 선거권을 사용할 수 없어서, 행사할 수 없어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국가를 향해서 매번 이렇게 싸움과 투쟁의 시간을 거쳐오고 있습니다. 많은 보장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곳에 규정되어 있지만 아직도 우리 참정권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모두를 위한 공직선거법이 만들어질 때 그때 제대로 된 평등한 국가로 이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일 겁니다. 이례적으로 지침에 따라 지금 하다 보니 매 선거 때마다 규정이 지침이 바뀌어요. 지침이 바뀌면 편의 제공 내용이 바뀌고 현장의 공무원들도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혼란을 넘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침이 아닌 대신 공직선거법에서 편의 제공을 너무 빠르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토론자들은 공직선거법 내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장애 유형을 고려한 선거 공보물, 발달장애인을 위한 그림투표 용지 도입 등을 통해 평등한 참정권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승용입니다. 대전에서 지난해 12월 발생한 지적장애 청년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친모와 활동지원사가 중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18일 대전지법 형사 11부 김용찬 부장판사는 상해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활동지원사와 친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활동지원사에게 징역 17년을, 피해자 친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활동지원사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이번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히고 친모 B씨에 대해선 수동적으로 따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성 원자력 시설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주 시민들의 목소리는 어떠한지 서정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월성 원자력 시설이 들어선 평화스러운 마을에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마을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곳이 월성 원자력 6호기가 있는 월성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핵폐기물 관계로 주민과의 갈등이 심각한 단계입니다. 주민들은 월성 원자력 시설이 들어오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살기가 좋아진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위험한 줄 알았다면 완전히 속은 거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갈수록 일부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질병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파악해 본 것만 해도 백혈병 걸린 아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뼈암이 걸린 아이도 두 명을 봤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아무래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좀 주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다가와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지난달 24일 비가 오는데도 경주시 양남면 고준희 핵폐기장 건설 반대 대책 오복근 위원장과 지역단체장 등 50여 명은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을 해주도록 호소했습니다. 정부와 한수원은 우리 양남 주민들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법은 우리 한국에 막 지키라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2016년도까지 다 가지고 가고 또 한 가지는 중처준이 들어올 때 고준이는 건설하지 않는다고 정부의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법을 정부에서 어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월성 원전 내 맥스터 건설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불투명하게 진행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민 투표형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55.8%가 반대하고 44.2%가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현재 월성 원자력 중저위 핵폐기장이 있는 곳에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둘 수 없도록 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지난달 26일 사영호 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 정정화 위원장이 정격 사퇴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사영호 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는 실패했다고 밝혀 사영호 핵연료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더욱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용입니다. 미국 뉴욕시가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식당들의 야외 식사를 허용했는데요. 이에 따라 인도와 도로까지 무리하게 테이블을 임시 설치하는 일부 업소들로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오비 통신원입니다. 뉴욕시가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식당들의 아웃도어를 허용하면서 인도와 도로까지 무리하게 테이블을 임시 설치하는 일부 업소들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찬반 시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2차 확산을 막기 위해 단계별 경제 재개를 하고 있는 가운데 별도의 주차장이 있는 뉴저지주, 퀸즈 지역은 자동차 대신 테이블을 설치해 야외 식당으로 모습을 바꾸고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주차장이 없는 맨하탄의 경우 인도에 간이 테이블을 설치하거나 주 정차가 가능한 도로에 차선을 막고 손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본 시민들의 반응은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이기적인 모습이라는 불만의 소리와 파산 직전의 가게들이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다른 목소리도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는 요즘 경제적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무리한 선택을 해야 하는 업주와 4개월 만에 사람들과 외식을 즐기고 싶어 외출하는 시민들로 뉴욕은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WBC 복지TV 뉴욕 통신원 이옵입니다. 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수 아트디오션 갤러리에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대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구상미술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9일부터 여수 아트디오션 갤러리에서는 현대 구상 회화단체 상형전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상형전 회원들로 64명의 작가들이 대표 작품 한 점씩을 선보여 구상 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엿볼 수 있습니다. 구상 미술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대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미술 장르입니다. 저마다 다채로운 색깔과 독특한 질감으로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로 연출한 작품들은 구상 미술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되고 있는 상형전은 우리나라 구상미술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해왔던 그룹이고요. 관전 포인트는 박영인 선생님, 신종섭 선생님, 노재순 선생님의 그림을 눈여겨보시고 이 세 분은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구상미술의 르네상스 시대에 어떤 핵을 그으신 분들이고 이분들의 작품을 눈여겨 보셨다가 많은 분들에게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78년에 결성된 상형전은 구상 미술의 정체성 실현에 뜻을 같이 한 작가들의 모임으로 현재 170여 명에 달하는 화가들이 활동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현대 구상 회화 단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상형전의 개성 넘치는 작품들은 문화예술의 새로운 향기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각자 꿈꾸는 원더랜드, 즉 이상향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원더랜드를 독창적인 미술로 표현해낸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영춘 기자가 전합니다. 여수시와 사단법인 코아 스페이스가 주관하는 당신의 원더랜드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지난 26일부터 여수 엑스포 아트 갤러리에서 6인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2일부터 33일 동안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020년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이루어졌습니다. 원더랜드는 나만의 온갖 다양한 비현실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독창적인 상상의 세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번 전시에서는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노동식, 라오미, 백민준, 유용훈, 이인남, 한호 등 작가 6명의 독창적인 상상의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원더랜드를 찾아서라는 주제에 맞게 6분의 작가분 작품들이 다 관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더랜드라는 단어처럼 작품 작품마다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상상의 나래를 펴서 작품을 관람하시고 즐기시고 또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지막에 관람하시고 나서 부채의 관람자만의 원더랜드를 표현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나만의 원더랜드를 상상하고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해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로 여수 엑스포 아트 갤러리가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동북권에서 사랑받는 문화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방구석 콘서트 열풍인데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뮤지컬 빨래가 공개됐습니다. 평범한 우리네 이야기를 진솔하고 유쾌하게 그려내 대학로 소극장에서 무려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대를 꾸미고 있는데요. 조화영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MBC 놀면 뭐하니의 방구석 콘서트의 4차 라인업 뮤지컬 빨래가 공개되었습니다. 뮤지컬 빨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로 서울을 배경으로 지방에서 올라온 나영과 몽골 이주 노동자인 솔롱구를 중심으로 서민들의 팍팍한 인생살이와 웃음, 눈물, 감동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평범한 우리네 이야기를 진솔하고 유쾌하게 그려낸 매년 관객들의 찬사를 받으며 작품성과 흥행성 모두 인정받아온 대한민국 대표 창작 뮤지컬입니다. 그 밖에 1000회차 공연을 달성한 배우 조민정, 김지훈과 이규영, 홍광호, 박호산, 임강성, 박정표, 곽선영 등 다방면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배우들이 거쳐간 작품으로 신인 배우들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학로 소극장에서 15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공연하고 있는 뮤지컬 빨래는 우리 사회의 약자, 소수자를 대변한 목소리 중 하나로 관객들에게 아름다운 멜로디와 공감되는 가사로 진한 감동과 여운을 선사하며 78만 명의 관객들을 만나 5천회를 넘는 공연을 이어왔습니다. 한편 뮤지컬 빨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2월 말부터 공연을 중단했었는데 약 3개월간의 공백기를 깨고 6월 3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대학로 동양예술극장 1관에서 다시 공연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조아영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복지의 변화와 과제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는 사회적 약자의 돌봄과 경제적 고충의 증가 등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TV가 공동 주관한 심층 토론에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학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으며 이날 토론에서 나온 다양한 목소리는 7월 9일 오전 9시 30분 복지TV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복잡했던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1에서 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일상적 사회 경제 활동이 가능한 1단계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2주간 평균 50명에서 100명이 되는 2단계로 전환할 경우 채용시험이나 결혼식, 장례식 등 실내에서 50명 이상 모이는 행사가 제한되는데요. 이러한 상황까지 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모두가 편리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